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어떤 지식의 공유라기보다 우리 서로 다이버들끼리 좀 존엄과 존중을 하는 그런 문화를 좀 강조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다이빙을 다니면서 꽤 자주 느낌이 다이버들이 특히 그 현지에 있는 다이빙 리조트 혹은 보트의 선원들, 스태프들에게 상당히 좀 어떤 무리한 행동, 말투 뭐 이런 걸 하지 않나 이걸 느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막 간단하게 그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특히 이 다이버들은 서로가 좀 존중할 필요가 있죠. 그 이야기, 그 다음에 제가 제일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 특히 우리가 많이 가는 동남아 쪽에 어떤 리조트에 있는 직원들, 그다음에 보트 운전해 주시는 보트맨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상호 존엄? 을 인정해 주고 좀 존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막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어떤 성숙한 다이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뭐다 한때는 초보죠. 저도 뭐 상당 기간 초보로 다니면서 저희 집사람 꽁무니를 쫄쫄 따라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초보일 때는 또 초보로서 다른 어떤 다이버에 대한 어떤 인지가 필요합니다.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을지, 이런 거를 좀 신경 써서 서로가 즐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이 부분은 그 고참들이 초보 다이버들에게 좀잘 해줘야 됩니다. 심지어는, 나는 뭐, 다이빙 많이 했고, 등급이 높다. 그래서, 초보 다이브에 대한 어떤 차별 같은 거를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우리 엄청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한때는 초보였고요. 또 지금의 초보는 영원한 한 초보가 아니죠. 그분들이 빨리 초보 시절을 벗어날 수 있게 우리가 경험 많은 다이버들이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이거죠. 저희들이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이빙하러 아주 뭐 동남아 많이 가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 멕시코도 가고 호주 이렇게 다니는데 특히 제가 느끼는 건 그렇습니다. 이 동남아에 계시는 거기서 저희들이 다이빙을 할수 있게 도와주시는 그 스태프진들에 대한 기본적인 좀 존중이 부족한 게 아닌가. 제가 여러 해 전에 아닐라우에서 다이빙 리조트를 잠시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오셨던 손님분들이 밤 11시까지 술을 먹고 자리를 비우지 않고 스태프들이 기다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더니 한 분이 그 스태프진들을 금여, 금여, 이러고 다 불러옵니다. 몇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러더니, 그분들에게 한 줄로 이렇게 쭉 서게 만들고는, 주머니에서 돈을 좀 꺼내더니, 이렇게 한 푼씩 집어주는 그런, 그러면서, 너, 우리가 술 먹는데 뭐 문제 있어? 이런 분위기. 제가 그때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저는 그날은 못 들었고, 그 다음날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다음날 그분들에게 정중하게 다른 리조트로 옮겨달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그분들이 다른 리조트로 옮겼습니다. 거기 가서는 안 그랬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모든 식당, 모든 회사에는 근무 시간이 있습니다. 이 스태프들도 아침부터 나와서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하루 8시간이 개념이 없죠.
그분들도 저녁에는 집에 가서 가정에서 다른 식구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적당한 시간까지 저녁 식사를 하시면요, 술은 각자 방에 가서 손님들끼리 좀 마셔주는 게 예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팁몇푼 준다고 해서 절대로 그분들은 내 아랫사람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다른 사람이 직원이고, 그분들에게 우리가 최소한의 존중과 예의를 보여주는 게 맞습니다. 이게 뭐, 이야기하다 보니 잔소리처럼 될까봐 참 겁이 납니다. 그러나 제 뜻은, 저희들이 이렇게 해외 나가서 이 동남아 분들에게 특히 이렇게 하대를 할수 있는 이런 시기가 사실 몇년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말 멋진 한국인의 위상을 보여줄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저희들이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타인에 대해서 다른 성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다른 직종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존엄과 존중을 베풀지 않을 사람은 사실은 이 지구를 떠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그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미국 공군상관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외치는 그 영어 한 문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If you cannot treat someone with dignity and respect, 타인에게 존중과 존엄을 보여줄 수 없는 사람은 꺼져라라고 합니다. Get out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많이 있죠. 환자분들,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못 배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종 차별을 하는, 인간 차별을 하는 그런 사람은 저로서는 다이빙을 할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성 우월 마찬가지고요. 저희 집사람은 여성 우월주의자입니다.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멋진 다이버로서의 삶을 살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그 영상이 미 공군 해 공군 사관학교에 있던 어떤 생도생이 그 벽에다가 인종 차별을 하는 그런 글을 남겼다고 해서 아주 장문의 그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면 이게 번역돼 있고요. 영자와 한글이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영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f you can't treat someone with dignity and respect, then get out.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존엄과 존중을 베풀 수 없는 사람들은 지구를 떠나십시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